이번 코로나 이후에 많은 관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답은 여러분이 내보세요. 신문에서 질문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병상이 하나밖에 없다. 병상이 하나밖에 없는데 세 명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90세, 25세, 3세. 그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사장대. 병상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90세에 줘야 돼요? 25세에 줘야 돼요? 30세에 줘야 돼요? 누구에 줘야 돼요? 자, 여러분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3세.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관이라 거기서 답을 안 내놨어요. 그 가치관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관입니다, 관.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애를 놓기 전에 여러분 살기 전에 여러분이 이걸 다 듣고 해보라니까. 그 지금 이제 관에 대한 이야기가 한 반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이야기 가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이 어려서부터라는 단어를 원을 찾아보니까 뭐냐면 갓 태어나서부터. 여기 이때입니다. 딱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어떠냐면 어려서부터 요때 들어간 게 인생의 모든 걸 다 차지합니다. 엄마가 애를 딱 집에 두죠. 그 태아 그때 가진 생각 그때 엄마가 그때 막 우울하죠. 그러면 애가 태어나죠. 그 아이도 그래 됩니다. 근데 태어났단 말이죠. 태어날 때 그때 어려서부터 이제 뭘 가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갓 태어나서부터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윤희계 예수께는 믿음이 네게도 있구나. 그분들이 가르쳤단 말이죠. 어렸을부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죠. 인물이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을 이제 딱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복음증 영화관. 자, 여러분과 제가 알 겁니다. 부모님의 그 영적인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그 지금 우리 어른들이죠. 가능하면 여러분이요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자녀에게 굉장히 큰 문제 남깁니다. 그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왜냐하면은 부모의 영적인 문제라는 걸 놓고 여러분이 딱 볼 때 사실을 몰랐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몰랐단 말이죠. 그 뭘 몰랐냐면 이걸 몰란 겁니다. 영적으로 활동하는 영적 존재를 몰란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걸 생각합니다. 높은 거, 잘하는 거. 그런데 영적인 존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세요. 옛 뱀이란 말이에요. 뱀. 성경에 보세요. 귀신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이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 사단, 귀신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영적 존재예요. 사람이 마약을 한다. 중독에 알코올 중독이 잡힌다. 그 다음에 사살한다. 사살한다 할 때는요. 이게 잡혀야 돼요. 안 잡히면 절대 그 못해요. 보세요. 뭐에 씌어야 돼요? 내가 뭐에 씌었다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이게. 이거 보세요. 그리고 벌써 귀신들이 보세요. 눈빛이 다르잖아요. 씌는 거예요, 이게. 요래 이게 뭐였냐면은 창세기 3장 1절에 맨 먼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 찾아온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딱 창조했으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 속에 못 들어가면 누구 속에 들어가냐 하면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평소에 하와하고 친한 뱀 속에 들어간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보세요. 이 사단이 인간 속에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영적인 완전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짐승, 영이 없는 속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어떡합니까? 아담과 속인 거예요. 이게 존재입니다.
요래가지고 뭐합니까? 인간을 완전히 정확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거 보세요. 이게 영적 존재라. 그러니까 성경만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내일 가는 그 직장 현장, 학교 현장, 산업 현장에 이거 좀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어디냐면 영적인 활동입니다. 영적 사실이죠.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보고 영적 사실이라는 거죠. 활동입니다. 창세기 3장 보세요. 나 중심, 6장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되게 좋아하지 마세요. 가능한 우리 대학생들요. 거짓말 치지 말고 뻥튀기 하지 말고 여러분이 착실하게 해요. 착실하게. 여러분 지금 젊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하는 전도운동이나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 굉장히 생각이 논리적입니다.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요. 생각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안 그러면 우리 교인이다. 이래도 나는요. 꼭 밥 먹고 밥값 줍니다. 저는 그래. 공짜 되기 싫으면 저는요. 그런 게 제일 싫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내게 1,000만 원 줬다. 그러면요. 내가 분명히 갚아주는지 내 기도 신청합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저 공짜 되기 싫어합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뭐,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거 따라간다니까요. 신의 직장 그러죠. 파일럿. 파일럿 되려면요. 이게 조종사 되려면은 최소한 막 아무 걸리는 거 없이 그냥 막 빨리 하면은 돈 1억이나 2억 든답니다. 그 적습니까? 그 이번에 봐보세요. 이게 따가지고 비행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연봉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90일 동안, 그게 3개월이죠. 90일 동안 적어도 두 번 이상 세 번은 이착륙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행을 못 뜨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자격 정지돼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뮬레이션이라. 그럼 시뮬레이션 한 번 하는데 200만 원 들어요. 이러니까 싹 다 증거 만들어 파이라. 뭐 때문에 그런지 그런 줄 아세요? 다 돈 벌러 간 거예요. 그거 하면 돈 많이 벌거든. 여러분 직장에 내일부터 돈 벌러 가, 늘 말하잖아요. 돈 벌러 가잖아요. 그럼 결국 돈 따라가서 돈에 망합니다. 어떡하냐? 내일부터 돈 벌러 가지 말고 나는 전도로 간다. 아멘?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잡힌 사람들이 이거 따라간다니까요. 나는 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다. 그래서 전도사인데 내가 포장을 했어요. 그 포장이 뭐냐? 여러분 포장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라, 교수라, 의사라. 그래서 여러분 또 보세요. 이 직업이라, 이 기능이라, 학생이라. 여러분이 학생이지만 여러분 속에 뭡니까? 전도자라면. 그러니까 아멘? 만약 청년대학 알았다. 그럼 끝납니다. 영적 사실 봐보세요. 미란? 니 알라 모르겠네. 이번에 그 강원 집회할 때요. 이제 끝나고 이제 목사님들이 날아갔다가 데리고 무슨 맛있는 햄버거 집이 될 것 같아. 그 원주인가? 햄버거 집인데 줄을 서서 먹어요. 이야. 근데 물어보니까 똑같았죠. 이 햄버거나. 똑같. 아니, 맘서나. 뭐, 이거나 똑같아요. 근데 사람 줄을 서서 먹는 거예요. 그 맛있다고. 그거 안 먹어보려고. 와, 그래 한 사람이 줄 서 있고 우리는 밖에 있었죠. 차에. 먹어보니까 거의 그거라. 뭐 밀가루 거의 그거지 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먹으면서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청년들 만약에 내가 청년이다. 그러면요. 월급 안 받고 내가 취직하겠습니다. 월급 안 받고 내가 월급 안 받겠다. 내가 취직하. 이래가지고 천천히 기술 배우겠습니다. 맞죠? 그죠? 돈을 잠깐 버는 게 문제입니까? 내가 한 달에 돈을 잠깐 버는 게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요래 가지고 사장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기술을 내게 딱 주면은 내 이 가지고 절대 강원도에서 안 차릴게. 저 동탄으로 갈게. 오산으로 갈게. 이래 가지고 와서 체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맛이 안 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늘 뻥칩니다. 막 돈 빌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한판 해가지고 막 계속 그 밀어 넣고 그게 바른 겁니까? 똑같습니다. 거짓말 치지 마세요. 보면 압니다. 여러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는가? 왜 보면 모릅니까? 이거 딱 불신자하고 똑같아. 그다음에 불신자 망하잖아요. 불신자들은요, 겁도 안 먹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제주교라 하면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 양심도 없습니다. 요래가지고 완전 이 사람들이 완전 불신자 압이라. 성경에 봐보세요. 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불신자 이 따라가다가 어떻게 하냐? 정신 문제, 그 다음에 봐보세요. 암,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하고 있어요. 불신자들. 완전히 재앙 제조기라요. 봐보세요. 허감 제조기라, 불신자들이. 그런데 이때 봐보세요. 이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렇다 치고 신자들은 뭐예요? 염려, 보세요. 불신앙, 원망, 상처 맨날 봐보세요. 요리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안다면 우리는 안 속습니다. 이거 봐보세요. 나 이번에 참 안타깝다. 물론 그게 뭐 그 친구 혼자만 문제가 아니죠. 처인 3종 경기한 그 누굽니까? 그 최무선 최숙현? 이거 보세요. 물론 뭐 모든 게 다 맞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말하려고요. 이 사실 속에서 이걸 몰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영적인 배경,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경고입니다. 여러분 차를 쭉 타고 가다 보면요. 여자분들은 그런 거 보통 잘 모르고 그냥 막 운전하거든요. 차를 딱 타고 가다 보면은 불이 세 개가 들어옵니다. 녹색 불이 들어오고요. 노란 불이 들어오고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녹색 불은 그냥 돌아다 갈 수 있어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노란 불이 들어왔다는 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빨리 주의해라 이겁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다. 이건 경고입니다. 기름이 없다. 기름이 있으면요, 녹색불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기름이 사사 이제 한이 줄어가죠. 조금 남았죠. 그럼 노란불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야, 빨간불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 경고예요, 경고. 지금 경고입니다, 경고. 경고 아닙니까? 이 땅에 계속 지향 옵니다. 경고 아닙니까? 이러면 성공합니까? 지금 완전히 경고입니다. 뭡니까? 전 세계, 이 시대 보세요. 이 문제가 어디로 갑니까? 이 나라나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경고잖아. 지금 봐보세요. 전 세계와 나라와 지역이 완전히 재앙, 고통, 멸망 덩어리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의 가문과 이게 가정 내려가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그래서 예수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 아는 순간에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 재앙 떠나가는 것입니다. 요걸 대학생이 알아라니까요. 대학생들.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복음적인 영화관입니다. 부모의 영적인 문제를 알았다면은 엄마가 중요합니다. 엄마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남편이 잘해주니 뭐라니 그런 사람은 돼요. 물론 잘해줘야 되겠죠.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툭 애를 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빨리 뭐냐 하면 이거부터 해야 돼요. 영적인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건져내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아멘. 그 단어를 보고 메시아 이래요. 구약 성경에. 네 외조모 로이서와 네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이 네게도 있구나. 뭘 믿으란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죠. 그래서 이걸 히브리 아닙니까? 헬라로 왔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한테 기름 부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우리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것인 왕, 이 사람의 기름을 딱 부었죠.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로 이거 아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해방받습니다. 그 한 단어가 뭡니까? 신분입니다. 끝납니다. 신분이 밖에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걸 딱 붙잡아라니까. 영적인 축복.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로 안 하면요, 우리 후대 소망 없습니다. 내가 오늘 계속 2부, 3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만약 옷 가지고 이거 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 가지고 영적인 전쟁, 싸움하는 거죠. 영적인 전쟁 하려면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무슨 무장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무기죠, 그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 여러분이 진짜로 이거 이기려면은 배우고 확신해. 뭘 배우고 뭘 확신하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 15절에 봐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막 악해가지고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근데 15절에 어려서부터 뭘 아세요? 성경을 알았나니. 뭘 배우고 하시란 말이죠?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에 있는 복음입니다. 이걸 배우고 하시나니까요. 자,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시킨다. 이걸 배워라. 이걸 무장해라. 여러분, 교훈 가르치는 거죠. 훈계입니다. 책망. 그 다음에 맵니다. 바르게 함. 여러분, 바르게 가야 돼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거 보세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무장입니다. 여러분이 딱 딴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는가, 이걸 늘 여러분이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면 오늘 여러분에게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 무장을 딱 하죠. 어느 날 여러분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서밋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서밋 자세, 서밋 타임, 서밋 그릇. 이걸 딱 준비를 해요. 여러분, 서밋이 어느 날 여러분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뭐 했습니까? 계속 말씀, 기도, 확신하고 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세요. 다윗을요, 딱 서밋 자리에. 서밋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요셉을 보세요. 늘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신 축복 누리고 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서밋 자리에 올린 겁니다. 여러분이 되게 노력을 안 해도 됩니다. 뭘 그렇게 노력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걸 딱 붙들고 여러분이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이걸 붙잡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말입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말했죠.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한다. 이거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담주께와 저를 안 쓰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럼 쓰시는 길이 뭡니까? 이런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무너져버린 저 불신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거 봐보세요. 이게 상태라. 그래서 늘 봐보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놓고 여러분과 제가 뭘 준비하냐? 요번 주부터 제가 다시 조금 깊이 있게요. 우리 지금 아까 듣게미 기도 안 했습니까? 세 가지 좀 정리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237팀. 여러분이 안 해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마음을 담으세요.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바르게 포럼
헌신 이거 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요. 제가 청년 대학생들 여러분 이렇게 매실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탁 듣고 해봐요. 여러분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걸 만들어요. 뻥튀기 하지 말고. 큰일 납니다.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우리 청년 대학이 지교회가 제가 30개 우리 300지교회 중에 제가 30개라 그러면 30개 중에 여러분 지금 23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단한 겁니다. 청년 대학생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올해 30개 만들어요. 아직 뭐 6개월 남았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시스템을요 구역으로 그 다음에 지교회로 그 다음에 개인 지교회로 이렇게 쫙 만듭니다. 이렇게 지금 쫙 펼쳐나오고 있죠. 참 감사하게 지금 우리 교육자분들이나 지금 우리 전사님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시스템을. 자 그럼 여러분 이걸 하도록 여러분 뒤에서요 여러분 참여도 해주고 여러분 기도도 해주고 여러분 물질 일을 하라니까요. 만약에 뭐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안 하고요. 회장님 봐봐요. 임원들 딱 모여가지고 지금 전사님이 23개를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아 전사님 23개를 뛰는데 우리가 전사님 뛸 수 있도록 뭘 해줄 것이냐. 우리가 발을 준비해 주자. 그게 기도예요. 안 그래요? 전사님 편하게 움직일 수도 우리 여러분이 그런 데 쓰는 걸 보고 돈이라 그래요. 아닙니까? 그런 걸 여러분이 뒤에서 밀어주라니까요. 내가 사실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청년 대학이네 하는 말입니다. 전사님 공부를 안 합니까? 그럼 뭐 가만히 앉잖아요. 나는요 학비 때문에 억수로 고생 많이 했거든. 늘 딸랑딸랑요. 종강하기 한두 전에 돈 내고 늘 그럼 딱 보고 여러분이 전사님 딱 공부하면요 뒤에서 학교도 탁 보내주고 좀 대학생들 멋지게 사세요. 에? 아주 우리 아멘 하는가 봐. 아멘? 멋지게 살아요. 아이 뭐 그냥 돈도 없는데 벌면 될 거 아닙니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단톡방에 뭐 교육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정도 있고 애들 있습니다. 그런데 돈 것도 올리지 마요. 뭐 때문에 올려가지고 얼마 청년 대학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뭐 때문에 그 돈 올려 청년부에 끝내보라니까. 아이 무슨 말귀를 놓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데요. 그게 그러시라. 그게요. 청년들이요. 청년들이 그때 막 늘 필요하니까. 지금 이제 뭐 제가 이런 뭘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러면 교훈하는 거예요. 바르게 가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절대로 못 합니다. 언제 하겠습니까? 못 한다니까요. 내가 청년 대학 기준에 청년부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성전을 헌당하는데 청년들이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생각할 때는 물어봤으니까 답을 줬습니다. 그 이해는 말 안 할게요. 만약에 내가 대학생이다 그러면 목사님이 하는 10분을 하겠다. 대학생이니까 내가 청년이다 그럼 난 기본적으로 청년 같으면 목사님 반하겠다. 그리고 내가 청년 중에 안수입사다 그럼 나는 목사님 하나 반하겠다. 그럼 그 이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게 청년이라. 나도 물어봤으니까. 여러분이 딱 놓고요. 청년들이요. 청년들이 막 이라 보니까. 내가 그 다음 게 중요해서 그럽니다. 자, 이걸 펴놓고 두 번째 뭐냐. 우리의 목적은 요것도 아닙니다. 빨리 많이 하면은 이걸 만들어요. 청년 대학생들이. 이방인의 뜰을 맞아요. 다음 주간에는 그 다음 거 놓을 겁니다. 렘넌트의 뜰, 치유의 뜰이 놓을 겁니다. 요번에 건축은 세 개 놓습니다. 우리가 요번에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치유. 우리 성전이죠. 그 다음 렘넌트 뜰, 세 개가 놓습니다. 그럼 이방인 뜰이 뭔 말이냐? 소통의 장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장. 불신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이 없어요. 자, 두 번째로 포럼의 장입니다. 세 번째로 헌신의 장입니다. 우리 헌신꾼이니까 좀 막 생각하는데 그런 헌신이 아닙니다. 어떤 헌신이냐? 세 번째입니다. 여기 지금 내가 늘 말했잖아요. 회장님 보고 그 국장님 의논해가지고 여기 괜찮은 친구들 많잖아요. 같이 모의가 많으면 이걸 만들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대, 조언을 만들어요. 어떤 조언을 만드느냐? 이제 요번 주부터 나무 제거하고 저 뒤에 산 제거합니다. 지내지, 그지? 자, 청대 잘 들어봐요. 저 뒤산 다 헐면 늦어요. 대학생 잘 들어봐요. 여기서 메시지 줄 테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이 딱 놓고, 티도를 놓고, 그림을 딱 놓고, 뭘부터 진행하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요. 어떤 조언을 만들 것이냐? 기도 지대. 기도 조언을. 뒤에다 만들어라니까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존. 앞에 지금 주일 봐보세요. 주일날 이게 차가 몇 백 들어오잖아요. 주차 모자랍니다. 우리가 저 앞에 땅을 산데도 모자라다는 시간이에요. 모자랍니다. 2중, 3중 하고 주차를 갔다가 모자랍니다. 주차존. 자, 세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 앞으로 할 거냐? 결혼할 수 있는 결혼 전. 예를 들어서요, 어마어마하게 의뢰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뭡니까, 이게, 이게 울타리 좀 둥그라마 해가지고요, 좀 길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장미꽃 심어보면 돼요. 맞아, 안 맞아요? 멋있겠지, 그죠? 그럼 거리로 둘이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 존이라. 웨딩 존. 멋있잖아요. 굳이 뭐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할 필요 있습니까? 이런 거 만들어라니까. 꽃길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꽃길 만들고 저 끝에다가 이거나 놓으면 돼. 그러면 결혼 존이라. 이런 걸 다양하게 만들어라니까 여러분. 보고 해요, 여러분이.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세요. 산책도 하고. 힐링 존. 알겠죠? 쫙 힐링도 하고. 이런 거, 이런 걸 만들어라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만들어요. 자, 보세요. 공연, 연극, 밖에다가, 그 다음에 이런 뭐 콘서트 같은 거요. 이런 걸 만들어라니까. 밖에다가. 그냥 무대 하나 놓으면, 요만한 무대 하나 올리면 돼요. 어제만 갔다 오면 돼. 그거 기타도 치기도 하고. 거기서 봐보세요. 여러분 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불러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요, 불신자가 못 와요. 밖에다 부르면 훅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막 악기 다 혼자 앉으라고 쭉 켜는 거예요. 혼자서 그 산에서. 치유래 치유 안 되겠어요. 듣는 게 치유입니다. 아닙니까? 나는 임영웅의 노래만 탁 들어도 치유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듣는 게 쫙 켜지고 치유가 된다니까. 이런 걸 만들어라니까, 조언을. 청년 대학생들이 만들어요. 어떤 조언을 만드느냐? 그럼 강 끝나면 거기다 배고프잖아요. 밥 먹으면 바베큐. 이 조언을 만드느냐? 그냥 숲을 통하나 놓으면 돼. 맞잖아요. 거기서 꾸묻고 치우고. 이게 바베큐 조언이라. 숲을 통하나 놓고 그 다음에 어디나 놓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중 교회를 만들어라니까. 장로님 맞죠? 그죠? 청년대학이 만들어야 돼요. 누가 할 거예요? 권사님들 할까요? 장로님들 할까요? 여러분이 해야죠. 이거 전부 청년이 할 건데. 만들어, 여러분이 이렇게 딱,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스포츠존. 참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들이 제가 운동한다고요. 테니스, 그 다음에 풋살장 만들어준대요. 너무 감사해요. 이 봐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똥 많은데.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그럼 이거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럼 내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간단한 거 가지고. 뭐 어려워요. 딱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장로님들 이번에 한 80 되는데 우리 청년 대학 50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겁먹을 게 뭐가 겁먹을 게. 딱 이런 마음 딱 스포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몇 분 계십니다. 흡연존. 담배 프로 왜 숨어 댕기냐. 제때리만 맞아요, 맞아요. 그냥 제때리만 나나, 제때리만 딱 통. 여러분 그 캔디죠. 그 궁들어 탁 꽂아놓고. 이게 흡연존이라. 담배에서 풀어. 담배도 음식인데. 안 그래요? 괜히 옆에다 푹 불러면 쫄랍니까? 거기서 푸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제가 마음을 엽니다. 이거 왜 이방에 떨이라. 하세요. 제가 볼 때는 크게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때문에 저 멀리 나갑니까?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볼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요걸 딱 놓고 이제 포럼을 하니까요. 다음 주간에 또 조금 요걸 조금 요런 그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할 수,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는데 우리가 뭐라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한번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후대를 놓고 계획을 잡으라. 만약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의사하도록 하겠습니까?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충분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적인 영화관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간에는 유아 유치관이 나오겠죠. 어려서부터. 지난 주간에 그 정은주 목사님이 와가지고 올 때 내가 얘기했습니다. 아들 데리고 오라. 그가 축구 선수예요. 그가 이승우, 그다음에 뭐 그 뭐 저겁니까 저게 저 있는 그 뭐 이 친구도 같이 축구한 친구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조금 이제 방향을 좀 잘못 이렇게 이게 도와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다 회비를 내고 하는데 이 친구는 장학금 받고 간 거예요. 장학금을 딱 받아버리면은 모든 자격이 취소된다네요. 대학 가는 거, 그 다음에 국가대표 선발하는 거, 뭐 이게 전부 제한 다 된대요. 네 장학금 받고 갔으니까. 이만큼 본인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와라, 뭐 내가 용돈 좀 주고. 그 내가 불러가, 야, 걔나마 축가 얼마냐? 그럼 이놈이 나한테 놓고 한 100만 하면 이래도 되겠는데. 좋은 거 20만 합니다. 야, 이 자식아. 한 30만 불러라. 20만 더 줬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하나 머리, 아이고, 30만 굴끌 닿는 거 있어. 그래, 와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뭐, 당연히 우리랑 다르죠. 당연히. 뭐, 갖고 놀죠, 그냥. 왜냐면 어렸어요. 뭐든 어려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여러분이 지금 딱 붙들고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이걸 계속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는 우리 영아 유치에서 뭐 하냐면은 음악회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결혼 예배할 점을 자꾸 만들어주면서요. 애기 낳죠. 그럼 음악회 올려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럼 충분히 우리가 이제 딱 가능하단 말이죠. 성령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국이 전도자의 복을 받게 하시고 237 살리는 정인의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